치과의사라는 직업의 그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몇몇 선생님들이 시작했던 사집 모임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지만은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하나의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힘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세 번째 전시회를 온야 전시회를 가질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온야 사진반 지도를 맡고 있는 박일구입니다. 세 번째 전기전을 저랑 우리 여러 회원분들하고 함께 자축하면서 또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러 회원분들께서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다시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도 세 번째 전시, 네 번째, 그 이후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이후 전시들이 더욱더 좋은 내용을 담는 그런 알찬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함께 같이 한 뜻으로 좋은 작품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. 아마 그러시라고 다들 생각합니다. 세 번째 전시를 준비하신 우리 재무님, 김진희 재무님, 이인석 총무님, 그 다음에 회장님, 최현덕 회장님, 그리고 전임 회장님들까지 다들, 그리고 일반 회원님들까지 너무너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더욱더 다음 전시 때는 내용 있고 알차고 좋은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10월 그 가을이 깊어가는 이철에 우리 치과 의사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그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 친목단체인 온야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갖다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. 회원 한 분 한 분의 그 작품이 너무나 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크게 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의 그 노력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제3회 그 전시회지만 계속적으로 이 전시회를 하시면서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